7시에 오시면은 식사는 하실 수 있을 텐데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시간 예약을 해도 먹기 힘든 맛집. 이탈리안 음식을 잘한다는 해운대구의 맛집. 와, 밖에서도 뭐 먹을 수 있는 거야? 밖에 여름에 먹어. 아, 여름에. 저녁 늦게 다시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늘 항상 사람이 많아서 웨이팅은 필수인 곳이고요.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이탈리안 푸드 맛집. 오늘 소개할 곳은 이태리 부부 레스토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탈리안 음식을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거두절미하고 메뉴판부터 보실게요. 해산물 파스타도 먹을까? 파스타는? 그래요. 먹어. 여기 시그니처 메뉴. 그냥 마르게리타. 그래? 솔직히 저는 아재 입맛이라 비싼 이탈리안 푸드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소고기 전문가님이 이탈리안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반적인 식당 분위기는 깔끔하면서도 유니크한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사장님 두 분이서 이태리에서 유학 중 만나셨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의 사진도 붙어있고 두 분이서 식당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태리 부부라는 이름의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료는 에이드를 시켰는데요. 그냥 사이다에 향료만 첨가한 게 아니라 정말 과즙이 들어가져 있는 리얼 에이드였습니다. 에이드 하나에서도 굉장히 고급진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버터킹거 있잖아. 거기서 먹은 에이드 맛있었죠. 맞아. 에이드 거기가 제일 잘. Minutes later. 주문한 지 20분이 다 돼서야 드디어 첫 메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문한 샐러드 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건 깔존의 크림치즈 샐러드인데요. 사장님이 알아서 잘라주십니다. 수제로 만든 리코타 치즈와 샐러드의 조화로움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갓 구워진 빵의 향이 코를 자극했는데요.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려진 빵을 살짝 벌려주시고요. 그 안에 리코타 치즈와 버무려진 샐러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따로 더 첨가할 건 없습니다. 빵의 식감이 정말 쫀득한 느낌이라 빵만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치즈가 뭐지? 리코타? 아, 진짜 딱 맞는다 이게 궁합이. 아, 너무 맛있다.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맛으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이탈리안 너무 막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인정. 왜 웨이팅 하는지 딱 그게 나와. 마르게리타 피자인데요.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바질이 섞여져 있는 아주 베이직한 피자였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들만 시켰는데요. 이 메뉴들은 꼭 가시면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화덕으로 구워진 거라 도우의 쫄깃함과 모짜렐라 치즈의 풍미를 한껏 느껴보실 수가 있을 듯해요. 치즈는 그리 늘어나는 치즈의 느낌은 아니었고요. 토마토의 싱싱함과 루꼴라의 식감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피자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산물 파스타입니다. 꽃게가 아닌 삼정게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삼정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동으로 사용을 하는데 꽃게의 맛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게는 황장이 없고요. You what? 점 있는 거? 우리나라 게는 아니고 배단. 게딱지는 보기 좋게 잘 뒤집어졌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지금 봐도 또 먹고 싶은 비주얼을 가졌습니다. 게이 크기는 그닥 크지는 않았지만 수율이 꽤 실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쓰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점입니다. 피자보다도 더 비싸요. 새우도 생물새우를 쓰시는 듯했어요. 굉장히 실한 느낌이었고요. 피클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제로 만든 듯한 느낌으로 맛에서 정성이 느껴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 집의 파스타는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식감을 가진 파스타여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이태리 부부 레스토랑을 리뷰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